전라북도 전주시의 문화관광 조성지들이 전국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방문할 만큼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자리 잡은 경기전은 지난 1991년 사적 제339호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부터 시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이후 한옥마을이 활성화됨에 발맞춰 하나의 관광코스로서 전주시의 대표적 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전이라는 곳은 태조 이성계님의 초상화가 봉안된 공간인데 경기전에 소장된 어진만이 그래도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진이라서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 전주 경기전의 어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전과 이어지는 교동의 한옥마을은 부지 7만 6,320평에 700여 채의 전통 한옥으로 조성되어 있고 거리와 전통상품 및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다채로운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어 365일 연인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구성객들로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약 700여 채의 한옥이 한옥으로 조성되어 있는 전국 유일의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경기전, 오목대, 전동성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 뭐 한지 만들기 체험, 한복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들어 외국인, 특히 동양계, 중국인, 태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영어권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이곳에 와서 색다른 체험을 많이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적 제288호인 전동성당은 호남 지역의 서양식 근대 건축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래된 건축물이며 외관은 화강석이 사용된 붉은 벽돌이고 내부는 둥근 천장으로 돼 있어 성당을 찾은 신자들과 방문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통해가지고 알게 됐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왔어요. 순천에서요. 전동성당이 너무 아름답고요. 친구들은 사진 한복 입고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전주 전동성당에서 KLN 유희광입니다.